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할 캐치는 과자입니다. 에이스 크래커로 선생님 어렸을 때도 생산이 된 우리 전통 있는 과자인데, 오늘 이거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그 포장지는 반사 재질로 되어 있고, 안에 과자는 이렇게 일반적인 과자 비스켓 형태를 띠고 있어요. 뒷면과 앞면 이렇게 두 개가 표현이 될 텐데, 사용하는 색감으로는 우리 전에 사용했던 잔이 있었죠. 잔 브릴리언트하고 그 외에 이제 옐로우 계열색들을 쓸 겁니다. 그래서 첫 톤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면은 우리 중간 톤부터 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잔에다가 제가 적는 색은 Y2, 약간 오렌지가 좀 섞여 있는 Y2예요. 여러분들 Y2는 조금 밝은데. 제가 그리는 화이트는 조금 오렌지빛이 살짝 돌아가 있는 포몽 젤로 딥을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어두운 부분을 포함한 중간면부터 한번 채색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쪽 표면 포장지에 있는 과자와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완색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밝고 어두운 면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크게 전체적으로 다 칠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화이트로 조금씩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자 질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끄럽게 표현하기보다는 온도 조절로 나오는 그 붓터치를 굳이 없애지 말고 그대로 그냥 놔둬요.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붓에서 물감이 빠져나가는데 그 점점점 물감이 빠져나가면서 약해지는 그 톤을 그대로 활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붓터치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과자 부분, 과자 색깔, 요 비스킷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그냥 다 칠해 준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 부분 조금 남겨놔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다 칠해 주세요. 물론 뭐 붓터치 남지 않게 깔끔하게 칠해도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렇게 칠해도 되는데 붓으로 마치 드로잉을 하듯이 묘사를 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붓을 남기면서 조금씩은 남겨가면서 처리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 안쪽 뒤편 부분의 과자는 조금 밝죠. 밝고 그 자세히 보면 과자의 결이 보여요. 그결 방향대로 이쪽은 써줄게요. 물을 잔과 함께 조금 더 섞었습니다. 외곽쪽으로 좀더 색이 진하고 내부로 조금 들어서 색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부는 화이트를 좀 섞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와 색감 차이를 좀 돌기 위해서 잠깐 남겨놓고요. 어두운 면 포함해서 전체를 다 칠합니다. 화이트가 조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칠했고, 다시 나머지 Y2의 양을 조금 더 섞어서 해주면 이제 진한 과자를 들어가야겠죠. 물감이 양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칠해도 되는데 어두운 면이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조금 진한 색을 살짝 첨부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칠할 거예요.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붓터치 질감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이 접실에서 이쪽으로 붓이 점점점 물감을 빠져나오면서 채색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만 써도 붓이 벌써 같은 색감인데 붓에서 나오는 물감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자연스럽게 과자의 질감을 표현이 가능하죠. 자,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앞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살짝 남겨놓은 부분들은 화이트를 섞은 색깔로 풀어줄 거예요. 과자가 표면적으로 갈수록 점점점 진해지고 내부는 살짝 밝은 느낌이 있죠. 자, 동일한 색깔로 여기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붓자국을 누적어 남기고 살살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은 나중에 화이트를 섞은 색깔로 좀 풀어줄 계획이에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도 되고 적당하게 제가 판단을 해서 내가 밝은 면을 얼마큼 쳤을 것인지 누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남겨놓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붓으로 마치 드로잉을 하듯이 남겨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에 숨어있는 과자가 하나 있네요. 와이원을 살짝 섞었습니다. 아까 여기 쪽 포장실 할때 같이 실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하고 자, 이쪽 이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녹색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약간 어두운색 전 일단은 옐로우 워커를 조금 혼합을 하고 여러분들은 번트 시에나를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버튼 시에나가 없어서 저는 R3를 아주 조금 살짝 섞을 거예요. 그 안은 어차피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이 색감으로 밝게 칠한 부분에 중간 톤도 같이 이 색깔로 들어갑니다. 이제 R3하고 YR 그리고 옐로우 걸 섞고 있는데 이 색깔이 어떤 색깔하고 비슷하냐면 번트 시에나를 조금 혼합한 색깔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들은 번트 시에나를 한 번에 섞어도 되고 선생님처럼 몇 가지 색깔을 이렇게 조합해서 나름 좀 실험적인 색깔을 찾아봐도 되고, 그렇대요. 그래요. 자, 어두운 색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 색이 이 뒤쪽으로 들어갈 색깔이에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그림자 부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이 조금씩 빠져나가면 되겠죠.
붓에 머금고 있는 물감의 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점점 붓에서 나오는 물감 색이 약해지는 걸 느껴질 거예요. 그걸 때 이용을 해줍니다. 근데 자기가 쓴 지금 그리고 있는 붓에 물감이 너무 많아서 색이 잘안 빠진다. 걸레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서 사용했던 잔좀 발견 단계 색깔이 남아있죠. 색깔을 팔레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혼합을 하면서 내리면은 색깔이 좀 빠지죠. 지금 요 색깔처럼 색깔이 살짝 빠졌어요. 해서 다시 붓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때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종이도 일어날 뿐더러 나중에 풀어줄 때 남아있는 물감이 없기 때문에 잘안 돼요. 그다음에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적당하게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면 돼요. 붓이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정도만 평상시보다 물이 조금 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을 조금 아껴서 씁니다. 물도 많이 쓰면은 부작용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색에다가 그대로 앞서 사용했던 와인을 약간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칠했던 부분, 중간면과 어두운 면을 포함한 부분에 어두운 면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과정 사진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자, 갑자기 과자가 완성이 되어버렸죠? 대략 지금 한 15분 정도가 녹화 버튼이 안 눌려진 상태에서 이런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은, 따로 설명을 하거나, 말로 더 진행을 합니다. 아까 1단계 칠하고 나서 지금 이 칠하는 색감, 이게 뭐냐면은, 폰트시에나요. 폰트시에나를 좀 섞어서 만드는데, 아까 이제 R3와 옐로우 컬을 좀 섞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폰트시에나를 섞는 겁니다. 폰트시에나를 섞어가지고, 어두운 부분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색깔에다가 그대로, 물을 조금 섞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과자 입자 표면 질감을 쭉 넣어줬어요. 그 작업을 넣어주고서, 대략 한 15분 정도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과정 사진을 찍으려고 보는 순간 녹화 버튼이 안 눌려 있었네요. 그래서 그림이 갑자기 확 바뀌었네요. 이걸 어떻게 바꾼다? 다시 그릴까? 이 과자를 그리는 부분에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15분이 없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무리가 같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이후 이제 더 세부적인 작업은 색연필을 이용해 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더 많이 풀어놓을수록 색연필 공정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좀더 많이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색연필 과정은 조금 줄어들 거고요. 여기서 좀 많이 남겨놓으면은, 할 때를 좀 많이 남겨놓으면은 색연필 과정이 좀 길어져요. 색연필 공정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대충 해놓지 말고, 밝으면 중간면, 그리고 어두운 면까지 정도의 묘사는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좀 이루어져야 나중에 후반부의 정리 작업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밝은 톤 깔고 중간 톤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어두운 톤으로 과자 입자를 쭉 그리는 과정이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살짝 사라지는 바람에 여기 동영상 빠르게 진행할 때도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겠는데요. 2분으로 줄이면 더확 지나갈 텐데 어쩌다 그랬나. 자, 화이트 작업은 나중에 색연필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색연필로도 가능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그냥 할 건데, 만약에 그 부분도 물감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면은 그 공정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색연필 작업 해줄 거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어제 어떤 학생이 떨어뜨렸었는데 바로 부러져 버리네요. 안에 충격이 생겨 있었나 봐요. 자, 이 부분 가장 이 주변으로 살짝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신입표 고정 과연 공정으로 한다는 건데,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붓으로 물감으로 좀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작업이 수월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아까 방금 전에 심플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화이트 물로 주변을 조금 밝게 해주는 겁니다. 혹시 녹화가 또안 되고 있나? 녹화 버튼을 잠시 확인 후에 잘 가고 있군요. 화이트, 평상시보다 물이 조금 섞인 화이트예요. 좀더 섞인, 물 섞인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작업 중이랍니다. 자, 이 부분은 비스켓 뒷면이에요. 뒷면 표현하는 건데, 앞면과 달리 뒷면 표현이 좀 어렵다 하면, 이 뒷면 자체는 앞면으로 돌려서 그려도 되는 거죠. 근데 뒷면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뒷면으로 잡아본 거예요. 젖은 붓 상태. 물감을 좀 적게 사용했었죠. 젖은 붓 상태로 풀어줄 부분을 좀 비벼서 중간면을 쳤습니다. 묘사의 어떤 요령이에요. 젖은 붓 상태에서 깔아주는데, 만약에 초벌 단계에서 난좀 물을 많이 사용했다. 그럼 이때 이거 작업 잘안 돼요. 그때는 그냥 물감으로 풀어줘야 되겠고, 초벌 단계에서 물좀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깔려 있는 물감끼리 섞어줘서 중간면을 의도적으로 찾아주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가정 촬영 한번 하고 어두운 면 들어간 이후에 포장재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녹화 버튼이 안 눌린 충격을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서 시작을 합니다. R3와 폰트시엔나예요. R3와 폰트시엔나를 적절히 조합을 하고 어두운 부분을 한번 찍어볼게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에요. 글쎄, 자, 여러분 기초제 구성할 때이 비스켓을 밑에서 받쳐주는 용도로 크게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블랙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포장 재질 때문에 생긴 그림자. 여기 하나 빼먹었었네. 자, 그래서 과제 화면이 나오고요. 폰트시엔나하고 아까 앞서 썼던 상단계 어두운 면 톤하고 살짝 섞어줍니다. 그걸로 중간 톤. 묘사를 해주면 돼요. 잡았다, 풀어줬다, 강약 소절도 해가고, 비스켓의 굵은 면도 좀 찾아주고요. 자, 좀 칠하면 이제 과자 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각자의 방법으로 마무리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아직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좀 편집을 잘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깜짝같이 그걸 모르고서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쯤. 물을 조금 섞었습니다. 젓가락에다가 그리고 풀어주고 있고요. 앞서 밝은 쪽에 있는 과자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색깔만 조금 진해진 거고. 네, 어둠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캐는 부분이죠. 조금 어두워진 느낌, 괜찮아요. 이쪽 점이 좀 강하죠? 이거 풀어줘야겠습니다. 그냥 저전부 상태에서 끝 경계선만 움직여서 풀어준 거예요. 좀 우리 다른 부분들도 중간면을 한 단계씩 더 집어넣죠. 자, 과자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진행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포장재질 들어갈게요. 자, 이쪽 부분에 과자 두께 부분 살짝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중간 과정에서 적당히 다시 좀 복구를 해주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쪽 외곽선으로 잡아줄 거니까. 뭐 경계선 뚜렷하게 정확하게 안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그냥 써줘요. 나중에 마카 작업을 하더라도 물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카 작업을 하면 되게 많이 번지는데 살짝 그래도 좀 채색이 들어가 있으면 좀 낫죠. 자, 거기다가 아까 사용했던 알쓰리예요. 알쓰리가 팔레트에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알쓰리를 이용해서 겉전에 어두운 면을 연살해줍니다. 화이트와 조금씩 색깔이 섞여도 됩니다. 화이트와 살짝 섞여도 되고. 자, 이 부분이 살짝 마르질 않아서 주의드려야겠군요.
내부는 커피 색감, 아까 썼던 펀트시행을 살짝 이용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저전부 상태로 풀어줍니다. 요즘 상태로 앞서 칠해놓은 화이트 색감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돼요. 그리고 앞서 빠뜨렸던 묘사가 있죠. 그 부분. 지금 녹화 혹시 되고 있는 건가? 네. 7분, 녹화 7분 지나가고 있네요. 트라우마 생기겠어. 이게 만약에 방송 중이었으면 방송 사고인 거 아니야.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이 영상 작업도 방송도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색연필 공정에서 색연필 과정에서 한번 또 잡아줘도 돼요. 녹화자 연락선하고 조금 넣지 못한 부분들. 끝부분 경계선도 나중에 화해 생활 과정에서 블랙으로 깔끔하게 따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지는 블루 계열로 포장 재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재질 사용하는 색감은 밝은 부분은 B2, 이제 어두운 부분은 B3, 포인트 블랙 이렇게만 잡을 거예요. 자, B2가 어느 정도 색감이냐면은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렇게 그냥 이 색감 재질 색감은 똑같아요. 이게 뭐냐 울트라마린에다가 인디고를 섞었나요? 인디고를 살짝 섞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화이트도 적금을 전혀 섞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하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용해준다는 생각으로 터치 방향 자체를 요 껍질 여섯 방향에 맞춰서 소중히 이렇겠죠. 불껍질 이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물기는 조금 적게 쓰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 그 부분 풀어줄 거다. 살짝 빼주고. 자, 그림을 돌려서 그리지 못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앞서 화이트를 칠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표시해주면 되고, 여기요, 좀더 번져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화이트로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있었는데 빨간색 먼저 시작으로 할걸 그랬네요. 반사 재질이니까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도 되고 나중에 그 부분을 화이트 처리해도 되는데 살짝 남겨놓는 게 나중에 후 작업하기가 훨씬 좋았죠. 자, 여기 이 부분에 금색 띠가 있는데 그거는 색연필이나 육감으로 자, B2 요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형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의도적으로 조금씩 남겨줘 보았고요. 부채국이 안 날라야 안날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부채국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국을 이용을 해서 방향성을 찾아줍니다. 부채국도 이용을 해주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 다 들어가도 되는데, 남겨뒀어요. 자, 서서히 붓에서 물감이 빠져가면서 색감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약해진 색감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조금씩 섞어가면은 중첩이 되면서 앞서 사용한 터치를 그대로 남겨놓고 시간 표현을 이어갈 수 있죠. 이렇게 남겨둡니다. 포장 재질에 그 비닐이 엇갈리면서 생긴 상표에서의 단전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살짝 표시를 해주고, 엇갈린 부분. 물을 조금 섞어서 이쪽 경계선 쪽에 밝은 부분, 풀어지는 부분. 살짝 희끗희끗하게 남는 부분 빼고 다 칠해주죠. 자, 1단계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3가 살짝 섞여요. 그걸 그러면 이제 거의 프루시안 블루 인디고에 가까운 색깔이 되죠. 진합니다. 굉장히 진해요. 이걸로 나머지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 겁니다. 그 전에 사진 하나 찍고. 블랙에 가깝지만은 그 블랙은 아니에요. 지금 B3를 좀 섞은 거예요. 그리고 물의 양을 적게 써서 강하게 보이는 거죠. 이걸로 어두운 부분의 묘사, 전체적인 묘사 단계를 얘로 다 해준다고 보면 돼요. 포인트 블랙 잡고, 화이트 치고 마무리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레드가 들어갈 거라 그 부분을 좀잘 피해서 들어가야 해야겠네요. 생각할 때 공룡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레드는 나중에 칠하려고 남겨놨는데. 포장 재질에 생기는 주름이 있어요, 아래로. 그 주름 방향으로 터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붓자국이 생기더라도 그 주름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지금 쓰는 색깔로 밝은 부분에 주름도 더 강조를 해주고요. 자, 이거 이제 로고 상표를 그렸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냥 그 너무 정밀하게, 정교하게 하기보다는 그 느낌만 나오게끔 간단하게 그려주는 걸로 할게요. 또 이미 스케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케치를 잘 따라서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색깔로 밝은 부분에서 표현됐으면 일단 주름들 조금 더 작업해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릴 때 아마 각자 하나씩 실물이 놓여 있을 거예요. 지금 실물을 보고 그리고 있는데, 실물에 보이는 이런 주름들을 나눠서 표현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부분들은 나중에 색연필이나 화이트 이용을 해주면 되고. 또 좋은 거는 그런 과자를 그릴 때는, 먹으면서 그릴 수 있다라는. 선생님도 오랜만에 레슨을 먹어보니까 이제 되게 어렸을 때는 똑똑했는데 지금은 되게 담백하고 괜찮네요. 그런 의미에서 과자 하나씩 더 먹으면서. 주름을 너무 많이 찾지 말고 그냥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체크를 하고 손을 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겨놓은 부분들도 항상 여기 물을 조금 섞으면은 터치 자국이 나와요. 그걸 이용을 해서 어두운 면에서도 재질 표현을 이어주는 거죠. 어두운 면에서도 주름이 있는 듯. 자, 처음에 되게 진했지만 마르고 나니까 블랙까지는 안 나왔죠. 나중에 블랙으로 최종 포인트 찍어주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둠이 길어졌고요. 자, 상표에서 레드 부분도 같이 해주는데 요즘 들어 많이 치는 색 있죠? YR. YR로 앞서 블루 계열을 칠했던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뭐 다른 색깔 안 섞었어요. YR 하나만 가지고서 섞었고 어두운 부분은 여기다가 아까 섞던 B3 빛을 살짝 섞어줄 거예요. 붓자국이 나니까 붓자국 방향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붓이 너무 갈라지네. 다른 붓으로 교체를 할게요. 붓이 너무 갈라져. 자, 여러분도 붓에 수명이 좀 있는데, 이 붓끝을 잘 보면은 좀 마모가 돼가지고 붓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붓 관리에 따라서 붓을 물통에 담가두고 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붓이 좀 많이 상해 있죠. 여러분 붓 상태를 봐가지고 교환을 하거나 교체 새로 사거나 이건 이제 비누로 깨끗이 빨아서 잘 말려서 한번 다시 사용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갈필 같은 걸 그릴 때는 오히려 조금 사용감이 있는 붓이 좋기도 해요.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사용을 해주고. 자, 이 빨간색 링크 안에 실루엣으로 커피잔이 여러 개 그려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걸 짰을 때 좀 크게 표현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고요. 이 부분 살짝 우표처럼 우표에 톱니 모양으로 끊어지는데 지금 그 부분을 그냥 굴곡을 줬어요. 여기 크게 확대해서 그릴 때는 이번 정확히 관찰해서 이 모양을 잘 찾도록 합니다. 색깔에다가 B3를 아주 소량으로 섞었어요. 물론 나중에 쪽에 어두운 부분 쪽에 마카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 그냥 그 색감 그대로 써도 사용은 상관없죠. 이제 어두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넣고 혹시 이 세로 방향으로 포장 재질의 주름 방향으로 붓터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용했습니다. 영문 글씨 외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듯이 쓰는 게 유령이죠. 글자의 바깥쪽 외곽선을 연상을 하면서 따주는 거예요. 그럼 의외로 상표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색깔로 앞부분에 밝은 부분에 주름면들을 도췄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표 부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 케이스의 안쪽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속 재질, 마치 은박 재질 포장지 안쪽 면이 마치 이제 은박한 느낌이 있는데 거의 뭐 금속 질감하고 동일한 느낌이에요. 근데 뭐 봄에 넘지 않아서 간단하게 칠해볼 건데 일단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화이트를 이용합니다. 파란색을 썼던 붓이라 푸른색이 살짝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베이스를 다 칠해줘요. 아, 선생님 뭘 하려고 하는지 눈치챈 친구도 있을 텐데. 됐죠. 블랙을 옆에 조금 짜놓고, 옆에 비스듬히와 함께 섞어가면서 아까 커피 잔 칠했던 방법이죠. 풀어줄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녹화가 잘못된 줄 알고 금방 30분이 지났군요. 이게 핸드폰이라 30분 이상 촬영이 안 되죠. 그래서 30분 끝나는 소리가 띡 하고 났는데 또 내가 뭘또 잘못한 줄 알고. 자, 어두운 부분만 칠해요. 블랙하고 비스듬히 섞은 색깔이에요. 어두운 부분. 네, 확실히 저녁 때이 작업을 하니까 밖에 공사장 소리가 안 들려서 조용하긴 하네요. 그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늘 다 칠했죠. 그리고 전염물 상태에서 비벼서 풀어줍니다. 비벼서 파란색이 조금 묻어나오네요. 힘을 돌릴 수가 없어서 거꾸로 왔어, 거꾸로. 파란색이 왜 불결이 많이 비치고 있으니까 이쪽을 쓴 거고. 아, 여기 빠뜨렸네. 빠뜨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 알겠죠? 또 칠해주고 젖은 상태에서 연결해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두껍게 이 선이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물로 풀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가늘게 조금밖에 없을 때 그런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물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을 찍을 건데, 그 전에, 아까 얘기한 아카리움에서 어두운 부분 살짝 눌러놓고, 그리고 블랙 작업을 들어갈게요. 자, 어두운 부분 먼저 9번입니다. 9번 마카로. 자, 바로 한 7, 5번, 5번으로 9번을 풀어줄게요. 좀더 부드럽게 풀려면은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자, 다시 9번. 1번이에요.
단계만 이루어졌고요. 앞서 썼던 이제 3번으로 상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림자들. 자, 다음은 색연필 작업인데, 사용하는 거는 화이트 블랙하고, 944-1002.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뭐 중간에 필요한 색깔들은 오차참고를 하고요. 자, 어린 색깔로는 과자 부분 더 칠하는 거죠. 과자에서 중간 색감. 물감으로 묘사를 좀 많이 진행했으면은 이 공정이 조금 단순화되는 거고, 물감으로 묘사를 좀 많이 놓쳤다, 많이 못했다, 색연필로 좀 묘사할 부분이 많아지죠. 자, 아무 말 없으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또 이거 좀 입에서 돌리는 거 아니야 생각지 몰라서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녹화 잘 되고 있나? 아까 한번 녹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빼먹은 데가 나왔네요. 그래서 블랙으로 경계선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힘 조절해가면서 너무 세게 넣네요. 이 부분은 아까 물감으로 강약 조절을 해놔서 많이 들어갈 부분은 없어요. 강약 조절이나 조금 더 해줬고요. 자, 다음 이제 화이트로 밝은 부분 찾는 부분을 합니다. 이번 화이트 하고서 색연필 작업하고서 물감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색연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죠. 칠하면서 남겨놓은 부분들 있죠. 화이트 자국들 그런 부분들을 화이트를 이용해서 중간톤으로 다 풀어줘요. 그럼 우도적으로 남은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성인표에 화이트 이용을 해서 발급을 잘 찾았어요. 예방보건 흡사 그 지난 시간에 한 방법하고도 비슷하고 운동들을 그때 방법도 비슷하고 벌 다리를 치겠다는 부분하고도 거의 동일한 방법이에요. 어두운 몸 잡아주고 밝은 부분은 색연필로 찾는 거. 자, 이제 일단 화이트 작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갑니다. 이제 메모리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큰 색, 크게 이거 표현할 때 지금 선생님 찍어주는 화이트 이거 부털기를 이용을 해서 좀 뿌려줘도 돼요.
자, 뿌려지는 효과가 이루어져도 되겠죠? 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막차가 타야 돼서 조금 서둘러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글씨 같은 것들 안쓴 부분들이 있나요? 자, 아까 썼던 Y1에다가 화이트를 지금 섞고 있어요. 자, 이거 앞에 상표 부분 조금 더할 건데,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이 뒷부분으로 가거나 조금 더 작게 표현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색깔로 이거 뭐 색연필로 했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 상표 예. 자세히 보면은 한 면이 더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네요.